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새벽에 함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바나바와 또 바울 이 둘에게 회당장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너희가 할 말 있으면 해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어제 살펴보았던 13장 15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또 바나바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32절 33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러고 보니 구약에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여전히 성경을 참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회심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고 또 손주가 태어나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3.5kg 태어났는데 100일이 되고 첫 돌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3.5kg로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첫 돌이 되면 좀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걷지 못하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을 했는데 성장이 없으면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고 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의 신앙도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살펴보듯이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치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빅 히트를 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고 싶습니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번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다음 주일에 꽉 듣고 싶어 죽어야 됩니다. 마음이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다음 주가 딱 기다려지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지금 바울의 설교가 그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이렇게 쳤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요. 그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참 멋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3절 하반절인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말 같지 않은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새벽이고 좀 말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게 다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무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옆에서 악한 영의 활동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이같이 시기와 질투와 비방 가운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으로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이런 일들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한 무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시기나 질투로 복음을 거부하고 멀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한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사모하고 싶도록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또 다시금 듣고 싶을 정도로 잘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일 겁니다.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교회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또한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날마다 더 새로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선포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님들로 가득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